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르슬린입니다. 오늘은 그 혹시 허니버터 아몬드 들어보죠? 거의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요즘도 편의점에서 너무 또 파는데 근데 허니버터 말고 또 다른 아몬드 맛도 많잖아. 그래서 혹시 그 지난번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 과자를 먹어보는 영상을 찍었을 때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근데 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맛이 있어서 그래서 짜잔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이렇게 많은 맛을 찾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항상 맛있는 맛이에요. 달콤하고 버터 맛도 조금 강해. 요즘 많이 보는 맛이 콘 옥수수 이렇게 옥수수 맛이 좀 진해. 이거 쿠키 앤 크림도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요. 코팅이 좀 있어. 쿠키 앤 크림 맛인데 뭐 별로 특별하지는 않아. 그 흑당 밀크티 아몬드이고 흑당 맛이 진해. 민트 초코 맛. 역시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 선! 나는 너무 좋아하지 않는데 내 동생 많이 좋아해. 이렇게 생겼어요. 오! 너무 민트 향이 너무 강해. 향보다 민트 맛이 너무 강하지 않아. 입하면서 팡팡팡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티라미수 맛이에요. 아, 조금 파우더가 있구나. 이거 커피 맛 조금 토피넛 알몬드 이렇게 생겼어. 조금 달콤해. 이거 토피 맛인지 잘 모르겠지만 토피 맛 토피넛 잘 몰라서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귀여운 조금 짜요? 달콤하고 짜요. 와사비 맛. 나는 와사비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좀 더 먹어보면 좀 더 맛있어. 맛있어지는 거예요. 흰맛 아몬드. 별로. 요거트 상큼하고 달고 그냥 요거트 맛이야. 먼저 인절미 먹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파우더도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조금 달콤하고. 먼저 떡볶이 맛을 먹어볼게요. 조금 매운맛 매운향 매운냄새 약간 매콤. 나쁘지 않아. 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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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든. 이거 네덜란드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맵다 라고 생각했어. 이거 꿀 유자 맛. 상큼? 한 맛인 것 같아요. 상큼.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마늘팡 아몬드 이렇게 썩었어요. 그래서 사실 완전 마늘빵 맛이. 네, 미르네네입니다. 네, 그 아사즈를 이 영상을 촬영 후에 새로운 맛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맛은 바로 흑인자예요. 그래서 그 원래 영상에 못 찍었는데 근데 흑임자 맛을 사실은 사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흑임자 맛도 맛볼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검은 게 맛이에요. 진짜 맛있고 달지도 않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아마 인절미랑 녹차 그리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네, 원래 영상으로 돌아갈게요. 다음에는 딸기맛 아몬드. 너무 달아.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복숭아 맛도 있어. 오, 그 혹시 그 곤약 젤리 알잖아. 곤약 젤리, 그 복숭아 곤약 젤리 그런 양이 나왔어. 그 곤약 젤리 복숭아 맛, 과일 망고 바나나 맛도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청양 마요 아몬드. 조금 매콤하겠지? 오, 냄새 향이 너무 강해. 그 진짜 그 청양 맛있어. 좀 그런 매운. 갑자기 쭉 맵다. 홍삼, 쿨 홍삼 맛. 그 지난번에 혹시 그 용산을 봤을 때는 홍삼 용양갱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진짜 맛 없다고. 앞에 나 진짜 한 부담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거 다음에 가지고 가야겠다. 진짜 홍삼 맛이야. 딱 촉촉이 있어. 제주 말차 아몬드. 아, 이것도 그 조금 그 파우더가 있어서 녹차 맛이 좀 진해. 그린티 라떼 아몬드 퍼프볼. 뭐야? 조금 그 쌀 과자? 그런 느낌이야. 근데 체리 주빌리 마카데미아. 오케이? 체리 아이스크림. 딱 그 맛이야. 이거 모든 맛이었어요. 내가 찾을 수 있는 맛은 이거 다였어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